렉스턴 스포츠 18년식 모델이 입고됐는데, 이게 언더 코팅 지금 시공하고 헨다방음을 두 가지 요청해 주셨어요. 근데 하부 상태가 상당히 더럽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살고 계신 곳이 아마도 약간 시골 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하부가 시내 주행을 했을 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흙모래가 엄청 많이 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겨울에 염화칼슘이 상당히 많이 묻은 상태예요. 자, 하부 상태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하부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료통 같은 경우는 면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흙모래가 완전히 안에까지 낀 상태고요. 자, 안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전부 다 알코올 탈취를 하고 있는데, 알코올 원액으로 깨끗하게 지금 닦아주고 있습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네, 흙모래 때가 완전히 다 지금 제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더코팅을 신차일 때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18년식이면 약 2년 정도 된 차량이에요. 2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차량의 상태를 보시면요, 네, 벌써 지금 이런 부위들은 녹이 시작했어요. 지금 녹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세요. 녹이 시작했어요. 자, 이런 부분들, 단면. 그리고 저희가 사이드 스텝이 있는 SUV 차량들은 사이드 스텝까지 전부 세라믹 언더코팅 작업할 때 같이 시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데 조금 특히나 좀 심한 부위가 이 부분이에요. 잠깐만, 걸리네. 자, 이런 부분 보세요. 지금 사이드 스텝을 받치고 있는 이 골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골조? 프레임인데 사이드 스텝을 받치고 있는 건데 전부 다 녹이 났어요. 네, 다 녹이 폈습니다, 이미. 자, 이런 녹이 핀 부분들은요, 여기 보시면 용접 부위들 이미 다 녹이 폈죠. 자, 여기 단면 다 녹이 폈습니다. 이렇게 전부 다 녹이에요. 이거는 흙먼지가 아니고 녹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이 녹이 핀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가 환원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환원제가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새 차일 때 시공을 하게 되면은 환원제가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작업도 상당히 수월하죠. 근데 지금 이미 청소만 거의 2시간째 하고 있어요. 벌써 다른 차보다, 신차보다 한 2시간 더 걸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 환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녹이 핀 자리, 녹이 핀이 스틸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코팅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코팅 안에서 녹이 계속 펴요. 그렇기 때문에 코팅을 하기 전에 환원제 작업을 해서 중화시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녹이 다시 피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제대로 해줘야만이 코팅 후에 다시 녹이 피지 않아요. 용접 부위 뭐 등등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위들은 살짝 긁혀먹은 것 같아요. 살짝 긁혀먹었어요. 그죠? 긁혔는데 이 도색이 까지다 보니까 이렇게 녹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나중에 세라믹 언더코팅을 시공을 하고 나서 만약에 저렇게 긁혀먹었다, 차주의 잘못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그렇게 먹었다 하셔도,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 매장에서 아무 데나 가까운 매장에 오시면, 미리 전화번호만 오세요. 그러면 무상으로 AS가 됩니다. 지금 차량이 입고되고 현재 시간까지 거의 3시간가량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2시간 동안 그 하부 청소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최대한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최대한 깨끗한 상태에서 녹 환원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부에서 코팅이 올라가면 안 되는 부위들, 주요 부품들 전부 마스킹 커버링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진행이 됩니다. 좀더 조용한 이 주행을 하시기 위해서 세라믹 언더코팅, 방음이 되는 언더코팅이죠. 세라믹 언더코팅을 하시면서 휀다 방음을 같이 요청해 주셨는데, 휀다 방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휀다 안쪽 이 스틸 부위, 스틸이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을 잡아줄 수 있는, 지금 보시는 부틸매트, 이 부틸매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시공을 해주고요. 그러면 진동이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이 부틸매트에서 감소되고 감소되고 감소되면서 이 진동에 의한 소음이 죽게 돼요. 그리고 휀다방음을 하시게 되면 저쪽 안쪽 위에를 보시면은 저게 엔진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엔진 위에 쪽이 격벽에 방음 폰매트, 그리고 자, 휀다 쪽, 이 도어로 이어지는, 자, 휀다 쪽 안에
이 방음 펌매트가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방음 펌매트 같은 경우는 불이 붙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먹지 않는 소재예요. 그래서 물에 젖지 않기 때문에 365일 언제든지 방음 효과가 똑같이 방음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헨다 방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헨다 안에 이 헨다 커버가 있죠. 머드 커버. 이 머드 커버 안쪽으로는 흡음 매트. 흡음 매트도 마찬가지로 불에 타지 않고 불이 붙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먹지 않는, 물이 안 먹어야 돼요. 물을 먹으면은 이 방음제가 자기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물이 먹지 않고 불이 붙지 않는 안전한 소재 흡음제로 워드커버 안쪽에 흡음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헨다 방음은 SUV들 한 10대 중에 8, 9대 정도 하세요. 보통 대부분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할 때 헨다 방음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 방음 효과도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시공 가격이 일단 10만원 할인이 돼요. 같이 시공하게 되면. 그래서 많이들 시공하고 계시죠. 자,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 코리아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코팅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전장류, 커넥트 잭, 센서 등 주요 부품들을 제외한 하부의 모든 스틸 부위에는 코팅이 시공이 되었어요. 뒤에도 지금 여기 서스펜션을 제외했고요. 저희가 이제 한번 시공하면 패치할 때까지 보증이 되잖아요. 저희 세라믹 언더코팅이. 이제 보시면은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 스프링. 자, 리어 스프링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을 따로 해드려요. 자, 안 좋은 길을 갈 때 차가 꿀렁꿀렁 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프링이 이렇게 줄었다 펴졌다 하죠. 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프링에 시공되어 있는 이 코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내구성이 좋고 그다음에 접착력도 좋고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헨다 쪽 안에도 보시면은 꼼꼼하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이 되고 얼마나 정교하게 시공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자, 이 조그만 센서까지 여기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 센서들 정확히 이런 커넥터 센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가 마스킹을 하고 시공하기 때문에 코팅이 묻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하기 전에 보셨던 사이드 스텝 시공하기 전에 모습이 어땠었어요? 녹나 있고 그랬죠? 전부 다 환원제를 적용을 하고 이렇게 코팅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용접 부위 하부의 용접 부위도 녹이 빠르지만은 이 사이드 스텝 양쪽에 있는 이쪽에 이 부분 사이드 스텝이 녹이 굉장히 빨리 시작이 돼요. 벌써 18년식 차량인데 2년 만에 그렇게 녹이 났으니 한 5년 6년 되면은 사이드 스텝이 다 녹나서 부서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언더코팅은 신차일 때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자, 오늘의 팩트입니다. 이 중고차 지금 언더코팅 했는데 언더코팅은 신차일 때 하셔야 되고 그래야 지속력이 좋고 코팅이 더 확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부품은 드라이브 샤프트 그리고 미션 앞으로 보시면은 엔진 쪽 그 다음에 구동 슉을 지탱해주는 이 서스펜션 중에서 여기 이 고무 부싱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코팅을 시공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조수석 그 휀다 안쪽에 보시면은 이 차량의 차대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차대번호에는 코팅을 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플러는 코팅이 안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머플러는 송호품이고 이 외관에 아무리 코팅을 100번, 10,000번을 해도 필요가 없는 게 머플러는 안에서 물기가 생기고요. 안에서 이미 녹이 시작하기 때문에 밖에다가 코팅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플러 코팅은 시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대신에 이너왁스를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쪽 프레임 사이 안쪽 사이사이에다가 이 안쪽 내벽에 360도 전체 내벽 전체에 코팅을 이너왁스 코팅을 서비스로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뭐 숙내내는 게 아니고요. 완전 프리미엄급으로. 자, 이너왁스는 어떻게 시공하는지 저희가 오른쪽 상단에 이너왁스 어떻게 시공하는지 정확하게 영상으로 한번 띄워드린 게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바라본 전체적인 코팅 후의 모습입니다. 코팅을 해야 될 부위와 하면 안 되는 부위 정확하게 구분되어서 시공된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고퀄리티 시공을 하고 있는 브리지 코리아고요. 저희 브리지 코리아 전국에 현재 16군데 매장이 있죠. 1688-2526 전화를 거시면 무료전화니까요 상담분이 예약 가능하십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